아, 그리고 아따 맞아. 게임 사야죠, 게임. 게임 사기로 했는데 아직 못 샀죠? 게임을 또 북부노이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게임 사라고. 바로 그 돈을 게임에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에 바로 그린맨 게이밍스에서 사도록 할 텐데, 헬다이버즈가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Attention, citizens. The tide of war is turning against us. As we battle against the bugs for democracy, the automaton threat grows more menacing by the day. We need valiant soldiers to infiltrate their planets, take on these deadly robotic hordes, and spread our message of peace and democracy.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에요. 원작 이제 뭐 헬다이버즈 1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좀 뭔가 이제 탑뷰 방식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TPS 장르로 탈바꿈해가지고 나왔어요. 게임이 이제 참 재밌는 게 이제 멀티 위주라는 거, 네 명이서 한다는 거, 네 명이서 한 가지의 미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서로 에이밍을 잘못 떠가지고 팀을 죽일 수 있다는 거. 팀킬로 유명한 게임이 이 게임이.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게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풀프라이스로 완전히 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에디션? 뭔 에디션 이런 거? 예. 슈퍼 시티즌 에디션이 있고, 그냥 노멀판이 있는데, 스팀에서는 현재 지금 44,8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게임 출시 전까지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겠죠? 예, 예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17% 할인을 해준다는 거. 이제 슈퍼 시티즌 에디션 같은 경우는 요세 가지 예, 복장을 주네요. 뭐가 다르냐면 헬다이버즈 기본 게임 플러스 자유의 구원자 방어구 세트 요렇게 세 가지 이제 룩달을 칠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트 무기 MP98이란 나이트 무기 그 슈퍼 시민이라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스트라타젬 히어로 함선 게임 결연한 베테랑 프리미엄 전쟁 채권. 뭐, 많은데, 요거를, 어떻게, 구매를. 이제 슈퍼 시티즌 에디션 같은 경우는 7만 원 돈인데, 5만 8천 원에 구매를 할수 있어요. 스탠다드는 3만 7,200원. 크게 연대요. 뭐, 주어지는 게 없으면, 사실 이거 가장 큰게 이거죠. 예. 근데 이 게임이 재밌게 뽑힐지 안 뽑힐지 지금 뭐 전혀 뭐 베타 테스터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Super Earth, our home. 좀 장단점을 좀 따져야 Our 되긴 way 해. of life. But freedom doesn't come free. Look familiar? Scenes like these are happening all over the galaxy right now. And you could be next. That is, unless you mak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of your life. Prove to yourself that you have the strength and the courage to be free. Join the Helldivers. 엔진은 무슨 엔진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래픽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워낙에 그래픽 좋은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연산 처리량, 그래픽 연산 처리량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오픈월드라서 약간은 이제 PC 버전에서는 완전히 이제 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텐데 제가 또 4090 오운하다 보니까 이건 가능하겠지만 이제 플스나 이런 콘솔로는 좀 그래픽이 많이 깎여서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자, 요거 일반판으로 일단 구매를 합시다. 예, 솔직히 막 크게 이 옷 세 가지 주는데 2만 원이면은 조금 비싸지 않나요? 그죠? 이거 뭐 스킬 이거 스킨 세 가지 주는데 2만 원은 좀 아니지. 예. 이거를 일단은 좀 구매를 그러면은 지금 해놓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캠방 다 끝나고 약간 그 2부 격으로 하는 그 종겜을 한다면은 요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자 구매를 일단 빨리 해놓을게요. 지금 세일이 끝나기 전에 스팀으로 사는 것보다 이걸로 사는 게 훨씬 더 싸죠. 네. 근데 지금 이슈가 있나 봐요. 그린맨 게이밍즈에서 샀는데 아직 코드를 안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괜찮겠죠? 괜찮겠지. 코드를 또 여기서 또 입력할 수 있네. 예. 얼마 더 싸지는 거야? 37,100. 아니 근데 여기는 신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맞아.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지 코드를 요거 사면 되겠다. 요걸로 이렇게 해서 사면 될 듯. 이거 바우처 할인이라서 이거는 상관없어. 백 몇십 원 더 싸게 사는 거야, 그냥. 요거로 구매를 해볼게요. 카카오페이로 사야겠다. 야, 이거 좀 신작 나오니까 또 계속 이렇게 또 저번에 철권도 사주셨는데 이번에 또 헬다이버즈까지 이렇게 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북부노인님. 너무 감사드려요. 구매를 하겠습니다. 먹방하고 그러고 이제 또 오쇼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식사할까요? 잠깐만 그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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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결제 완료. 뭔 QR 피싱이야. 구매 완료. 구매 완료했습니다. 구매 완료했어요. 예.
뭐 나중에 오겠죠? 어. 시작할까요? 어. 구매 완료. 정확하게 몇 시에 오픈하는지를 모르겠네. 좀 태평양 시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갖고. 스팀 들어가면 나와요. 어, 스팀 들어가면 나온다. 몇 시간 오케이. 오늘 또 완전히 헬창 식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스는 안 합니다만 복보노이님이 예 의뢰해주신 먹방 식단입니다 지금. 어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괜찮네. 이 닭가슴살 몇 개 샀어? 한 개. 한 개? 한 개 얼마든? 4,500원. 닭가슴살 100g이 4,500원. 인터넷으로 저번에 핫딜가 받아가지고 할인 뭐 코드 받아갖고 사니까는 개당 1,800원, 1,700원이었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4,500원. 말이 돼요? 어, 개빡치네. 되게 싸게 먹던 거를 두세 배 돈 주고 사니까. 말도 안 된다. 맛있어.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밥이랑 김치랑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크게 반찬 투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메론 아니라 이거 사과야, 사과. 방송에서 보면 메론처럼 보여. 제로 탄산은 먹어도 되나요 혹시? 제로 탄산 좋지. 예. 네. 그것도 건강식이거든요. 사과예요, 사과. 아니 이게 왜 맛있지?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세안에 할머니가 담그신 건데 너무 잘 먹고 있네. 세아 요즘 뭐 하고 있으려나?
아니 사과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단짠, 아삭, 식감에 식감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뭔가 다들 유난을 떠는 게 뭐냐면 콜라에 밥 말아 먹거나 우유 같은 거에 밥 말아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과랑 김치랑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드셔보셔서 그래 사과랑 김치랑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사과랑 김치랑 괜찮은 조합이라니까 왜 거부해? 사과랑 밥은 사과랑 밥은 안 될 짓이야 왜냐 따뜻한 성질 차가운 성질 하지만 사과랑 김치랑 궁합이 잘 맞는 이유 차가운 성질 아삭한 식감 차가운 성질 아삭한 식감 두 개 싸서 먹으면 괜찮은 조합 오늘 식단의 에러는 닭가슴살에 있었다. 100g의 블랙페퍼 닭가슴살 할인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 이 100g짜리 어떻게 4,500원이냐? 이거 60개 한 6만원인가 6-7만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세상에 몇 배의 가격을 주고 사다니 옛날에 그 만원 행복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만원으로 일주일 살기 지금도 가능할까요? 와 김치랑 사과랑 진짜 예술이다 이거 하... 이게 최고라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김치랑 사과랑 먹어보면은 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맛있다고?
계란으로 계란 저 삶은 거는 원래 윗둥만 먹는 거야. 윗둥만 윗둥만 먹고 노른자랑 있는 부위는 잘게 으깨서 국물이랑 좀 섞어주는 거. 그럼 뭔가 이제 구수한 향을 좀 느끼면서 국물에 노른자 향이 첨가가 되죠. 김치 다 드려요? 기가 막힌 닭똥, 그 닭똥 냄새. 닭똥 냄새 아니라 그 뭐지? 뭐 그 닭. 전 이 냄새를 좋아해요. 계란 그 저 라면 컵라면에다가 항상 훈제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윗동만 먹고 이렇게 노른자 남았으면은 국물에 좀 풀어줘요. 국물이 더 뭔가 그 계란 이 노른자 향이 첨가가 되면서 엄청 뭔가 더 든든하고 네, 맛있어. 김치 조금만 그러면 저 먹을까요? 김치가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네. 김치 조금만 더. 이거 두 개를 빼가고 여기다 작은 데다 김치 담아야겠다. 네, 빨리 줘야 좋을 것 같아요. 예.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흐름 끊기는 거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네. 노른자 완전히 다 풀어졌어요 지금. 국물에 국물에 이 노른자 알갱이 입자, 조그만 이 입자들, 이 마치 미세먼지 같은 이 노른자 입자들이 국물에 풀어지면서 국물 색깔이 살짝 노르스름하게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김치가 진짜 생명이긴 해요. 이게 진짜 그 라면 당연히 김치지만 김치가 너무 맛있게 잘 익었어. 한 두 달 정도를 그냥 김치통에다가 묵혀놨던 김치거든요. 냉장고를 뒤적거리는데 어? 저 김치통 있네? 뭐야? 설거지 할 건가? 싹 봤는데 완전 김치 다 차 있는 거야. 아 맞다, 두 달 전에 세아랑 세아 할머니가 주신 그 김치 그 배추김치 넣어놨었지? 그게 이제 생각났네. 열면 어떻게 될까? 너무 과하게 익지 않았을까 했는데 탁 열자마자 그 딱 그 기분 좋은 신김치 냄새 싹 나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요 김치. 예. 완전 거의 뭐 재상의 김치급이에요. 예. 재상의 김치 엄청 먹고 갔대. 예, 그 김치급입니다.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이제 면 싹 밀어주고 국물만 쓱 나오게끔 해가지고 국물만 좀 맛을 보는 거죠. 국물 먹다 면 빨려 들어오면 좀 애매하거든요.
별거 안 먹는데 맛있게 먹잖아요. 제가 뭘 먹어도 돼지도 이제 보면은 육식성 돼지가 있고 잡식성 돼지가 있고 그래요. 좀 많이 가리는 그런 돼지들은 살이 좀 흐물흐물해. 메타몽 마냥. 좀 잡식성들은 좀 그래도 약간 살에 탄력이 좀 있어. 제가 음식을 많이 안 가리니까 여유증도 없어요. 예, 여유증도 없어요. 배만 튀어나오는 거랑 배랑 가슴이랑 둘 다 튀어나온 거랑은 그래도 남잔데. 에? 그 여유증이라 그러죠? 여유증? 예. 여유증은 없어. 왜? 16시간 뒤에. 그지? 네. 태평양 시간 기준이라서. 네. 오후 5시. 보통 하루 있다 나와, 게임이. 요즘 OTT 볼 것 더럽게 없잖아요. 그리고 전 넷플릭스 끊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그냥 웨이브 결제해가지고 이제 방송 3사 예능들 다 나오니까 돌싱포맨, 먹지빠,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관찰형 예능 그냥 싹 다 매 주마다 나오는 거 그냥 계속 보고 있거든. 재밌게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틀어놓고 뭔가 하기 좋아서. 여러분들이 마치 내 방송 틀어놓고 뭐 하는 거 마냥. 약간 멀티태스킹이지. 그렇게 해놓는데 웬만한 거 다 보겠거든. 근데 진짜 정말 아, 태계울주는 진짜 난 재미가 1도 없더라고. 그게 제일 인기가 많아, 방송 3사 예능 중에서. 태계울주는 난 뭔 재미로 본지 진짜 모르겠어. 야, 희한하더라.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하다못해 동상이몽도 괜찮게 그냥 봤는데 이거저거. 근데 트렌드가 확 그쪽으로 확 쏠려가지고 또 여행을 싫어하는 건 또 아니야. 그냥 빠니버틀님 막 어디 갔다 오고 막 영상 계속 틀어놓고 그런 적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야, 이거 나는 태계일주는 재미가 없더라. 4화까지인가 보고 그냥 접었어요. 이거 좀 빼주라, 옆에. 돌싱포맨도 보고, 약간, 틀딱 예능? 이런 것도 막 그냥 크게 거부감 없이 다 보는데, 희한하게 태계일주는 뭔 재미로 본지 모르겠어. 너무
빨리 먹었네. 그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좀 재미의 그 기준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건 재미없고, 어 약간 취향이 올드해졌다 그래야 되나? 나는 솔로는 보다가 뭔가 그거를 재생성하는 커뮤글이 더 재밌어. 나는 솔로. 뭔가 누가 빌런지 됐는데 딱 그 내용들만 딱 긁어와가지고 커뮤에 올린 그 글이 더 재밌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서사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딱 보면은 뭔가 더 몰입이 될 텐데 나는 솔로는 희한하게 좀 안 보게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번 기수에 제가 진짜 한번 몰입해서 보려고 딱 했는데 뭐 방송에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막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내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다음 날에 기사로 나오더라고. 18기 누구 뭐 알고 보니까 연기자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관심받는 그거에 좀 뭔가 매몰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그중에서도 좀 진정성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하겠지만, 확실히 이게 그런 예능이 좀 오래되면은 뭔가 내가 빌런이지만 스스로 빌런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빌런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면 쓰는 모습들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심리학을 전공한 빠꼬미들에게는 다 보이죠. 예. 아, 저 사람 좀 가식적이네. 이런 거. 예, 저 예일대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성지고가 제 최종 학력인 줄 알고 계시는데 예일대학교 중퇴했어요. 중퇴. 예.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이제 저 오슈랑 이런 것도 좀 슬슬 하면서 오늘 방송 예, 또 즐겁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음소거 해놓고요. 아니 뭔가 말을 좀 그럴싸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일대 나왔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심리학 진짜 전공하셨음? 이거 진짜로 묻는 사람들 있는데 좀 뭔가 속이는 맛이 있는데 이거?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좀 말을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 그거에 약간 그게 있네. 뽕이 있네. 남 속이는 맛이 있네. 아, 식사를 좀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좀 약간 배가 살짝 꼬르륵거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냥 또 밥도 먹다가 흐름 끊기면은 안 되는 것처럼 방송도 이제 또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 컨텐츠 다 하고 그러고 화장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녹화 다시 누를게요.